어떤 간증 4308의 이제 연이어서 2부입니다. 방금 이제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젊은 시절처럼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막 시간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살았던 그것보다 이제 귀촌한 뒤부터는 그 계획대로 다 해요. 뭐 하루에 몇 시간 뭐 설교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몇 시간 기도하고 또 이것들이 다 가정에 있는 뭐 인터넷에 글 쓰는 거뭐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농사 짓는 이제 농사 짓는 일기도 써줘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저 가계부도 적고 또 이제 설교문도 적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적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나는 손글씨로 써요. 설교문도 손글씨로 다 썼는데. 이렇게 아주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조금 그 계획에는 하나도 허트름이 없지만 내가 조금 여유 있게는 하지만은 그 계획에서 어긋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저기 낮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시 읍내에 갔다면은 저녁 시간에 뭐 6시, 7시에 드리는 기도에 예배를 하고 또 남은 9시에 또 저녁 기도, 6시에, 7시에 드리는 기도를 저녁 9시 하고 이렇게 때워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가거나 그럴 때는 운전하면서 그 예배나 어떨 때는 휴게소에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냈다라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간단하게 기도를 이렇게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기도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으로 많이 때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계획 있게 사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참그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몸몸이 다 질병이 다 낫고 부기도 가라앉으면서 한 25kg에서 한 28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또 완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완전 금식을 하면은 몸이 이제 많이 저기 그 젊을 때 금식하고 달라서 한 끼는 먹어준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3일 금식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데 내가 그냥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주스로 마시고 칼슘 보충해주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3일 금식하라고 그러신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좀 무서워요 이제 금식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몸이 빠지면서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혀를 두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하고 한끼 먹는 때가 많아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도 젊은 시절에 친정에서 일한 사람을 보내주니까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을 때도 그냥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질 않았어요. 그뭐 정원에 나가서 전지도 하고 또 화초에도 막 먼지도 닦아주고 화초에도 물도 주고 작품도 하고 뭐 우리 이제 자식들을 뭐그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는 그렇게 음식을 못 해요. 간이 짜거나 뭐 우리 가족들이 잘안 먹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음식을 다 했어요. 애 낳고 나서 저기 우리 남편이 밥을 잘 고기에다 손도 안 대니까 아주머니가 저기 왜안 드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애 낳고 나서 이제 그뭐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언 고기를 소고기 이렇게 주무르니까 다음에 평생을 이렇게 손등이 시큰시큰한 게 아프더라고요. 그애 낳고 나면 뼈가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 가져와서 양 이제 간을 맞춰서 내가 가일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방으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양념을 해서 아줌마한테 볶으라고 이제 양념을 해줬는데 그때 언 고기니까 언 고기를 손으로 주물러 놓으니까는 냉동실에 넣었던 고기를 이제 주물러 놓으니까 평생 이렇게 손등이 시큰시큰 아프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한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기 일한 사람이 있을 때도 내가 음식은 내가 다 했어요. 중요한 음식은
다 내 손으로 하고, 사람 있더라도 저기 가정주부가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맡겨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잠언 10장이나 6장이나 24장에서는 게으른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신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자의 결과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종교 생활이 있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게으른 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부지런한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하루에 7, 8시간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만이 할수 있지. 결국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른 자는 이게 위배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게으른 자는 전혀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그런 자는 가난이 뒤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신혼 초에 강원도하고 경상도 경계선에 있는 남편의 직장 현장 사택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6천, 시댁으로 6천 동서가 거기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게을러요, 아주. 게으르고 딸 둘인데 아주 게을러가지고, 뭐, 그냥 살은 뭐 엄청 쪄가지고 게을러. 그때 나는 이제 호리호리하고 바짝 말랐을 텐데. 근데, 내가 이렇게 텃밭을 거기서 그 사택 그 마당에 사람들 지나간 도로 옆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다들 몰려서 화투 치고 노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그 화투 치는 것은 출지도 모르고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 옆에 이제 마당에 이제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호미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추도 심고 이제 깻잎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랬어요. 이제 호박도 심고. 그러면은 그 게으른 이제 동서 육천 동서가 그럼 다 뜯어 갖다 먹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심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부지런한 사람 해놓고 우리는 또 양을 많이 먹질 않고 신혼 때니까 누구 뭐 애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동서한테도 많이 뜯어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게을러서 아무것도 그런 거 하고 하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병이 들더라고요. 게으른 엄마는 자식이 장애아가 낳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셋이었는데 하나는 죽었는데 그 장애아로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고 때까지 지 엄마가 몰라. 그냥 게으르고 멍청하니까.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발바닥을 세워놓고 이렇게 세웠는데 보니까 애가 발이 자꾸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큰일 났다. 얘 병원 좀 데려가 보라고. 발바닥이 똑바로 이렇게 손바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쪽이 뒤집어지고 한쪽을 세워놓으면 한쪽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장애인 걸지 엄마가 몰랐어요. 게으른 여자들은 그 자식도 이렇게 저기 잘 날카롭게 예민하게 살피는 것이 없이 그냥 동네 굽보듯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아파 애들이. 그래서 결국 그 애는 내가 가서 발견하고 자기 몸에서 난 새끼를 내가 발견하고 그 엄마는 몰랐어요. 그걸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서 이렇게 손바닥에 해보니까 그냥 나는 즉시 이상하다. 빨리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발견됐죠. 그래가지고 결국, 게으르고, 게으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이제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도박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집한 채를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혼당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서 대신에 이제 그 다음 재혼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동서가 왔는데 거기는 날렵하고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기 딸만 둘인 집에서 아들을 낳아서는 집을 잘더 부자가 되고 그 전에 여자는 동서는 망해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점주하고, 그렇게 점주 좋아지더라고요. 육촌 새 동서는 전동서보다도 미는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집을 일으키고 아들을 낳아서
결국 게으른 가정을 파탄낸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건강마저 잃어버린 그 동서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어요. 참,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게을러서는 살수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래서 뭐다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뇌도 써야 되고 언제나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도 읽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알아야 되고 그 기도에 힘써서 하루 분량만큼은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 통로가 살아 있으려면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은 게으르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더잘 자, 좀더 졸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게 이불 속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얼마나 싫죠.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게으른 사람 못 일어나지요. 새벽에 어떻게 더군다나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싫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대로 누워 있고 싶지. 그러니까 좀더 자자, 좀더 졸자 그런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른 저기 동서는 이제 이혼 당하고 또 그다음에 몸이 망가져 가지고 질병에 암에 걸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건강치 않게 그거 하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새 동서가 들어와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살아요. 가정주부가 부지런한 여성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아주 집도 가보면 깔끔하고 구전동사고는 영달라.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낳아서는 잘 이렇게 가정이 또 새로 아파트도 새로 사고 거기는 막 남편이 벌어놓은 것을 그냥 다 집안채를 날려버렸는데 화도 쳐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잘 전략하고 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 시간도 넉넉하게 놓고 다 계획 있게 이렇게 자기 일을 관할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늘 부지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잠언 네 곳곳에다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늘 주일 예배니 수요,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을 다니고 또 기도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러려면 부지런해야 되니까 또 교회 집안은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를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성도들을 보면은 자기 집안에서 일을 아주 그냥 번개처럼 잘 해놓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또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한 가족이 그 가정은 열심히 깔끔하게 해놓고 나서 또 그렇게 또 교회에 달려가서 또 가족과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복을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8의 주제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